부산 장산 대원각사가 오늘 단오를 맞아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는 단오를 하루 앞둔 어제 주지 안토 스님과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 등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단오 맞이 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창포 머리 감기와 창포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도 스님은 음력 5월 5일 오가 겹치는 단오는 예부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씨름을 하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등 좋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앵마개 행사를 겸하는 날로 다양한 단오 문화체험을 통해 당시 선조들의 지혜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원각사는 단오체험 행사를 위해 안도 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창포를 채취하고 가공해 만든 창포 비누 2,500여 개를 참석한 신도와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며 단오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